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죠. HLB 생명과학의 BW 행사 주가상장 공시가 또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계열사인 테라피틱스가 오늘 이제 정기주총이 있었는데 그 결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중심으로 차트흐름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HLB만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 이 계열사의 순환매가 같이 나와야 주가 상승 흐름이 추세적으로 견조하게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여건. 이게 뭐냐면 시장의 관심도고 한 종목 움직이는 것보다 HLB가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 수가요. 지금 8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 시가총액도 큰 편이고요. 그래서 순환매가 나와야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의 중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시간에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흐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중요했는데요. 이제 뭐 금요일 날에 갭다운에서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면서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어떤 유증 관련되는 부분에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재료 관련되는 부분으로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캔들이 나오면서 좀 해소가 되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죠. 그래서 거의 뭐 17,000원권에서 2배 이상의 흐름들, 그리고 3월 21일 최근에도 계속 이제 태깅 흐름이 나타나면서 월봉상에서도 고가를 넘어온 상태죠. 3만 원대가 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견조하게 오늘 같은 경우 유지가 되고 있고 시간에도 1.27% 강세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테라피틱스는 G3BNT일 때 안구건조증으로 2018년도에 고가를 찍고 이제 HLB 쪽으로 넘어가면서 장기 바닥을 몇년 동안 다졌다가 가격단에서는 거의 90% 빠졌거든요. 90% 빠져서 이 돌파 이후에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3,0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5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뭐 9,000원대 넘어가서 이 10,000원대를 지지하면 다음 자리가 15,000원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15,000원대까지 한 10,000원대에서 3일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태깅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이 빨간 선이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강해지고 변동성도 커집니다만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는 급등 흐름일 때 이평선을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태깅으로 대부분의 급등주가 나온다는 걸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나노코 박스로 이제 텐베거의 대단한 상승을 이제 코로나 기간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도 이 바닥 가격 뭐 7,000원대, 3,000원대를 거의 한 2년 정도 바닥 가격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이선 종목 중에서는 좀 더뎠다라고 했죠. 나머지 뭐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글로벌, 그러니까 테라피틱스가 2월 달에 고점을 넘어갔는데 여기는 좀못 넘다가 여기도 결국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거래량을 싣고 태깅으로 지금 급등해서 장중에 이제 9,600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00원대 부근의 어떤 흐름에 도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흐름을 하다가 윗골이 나왔고 시간에 한 4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 이 6시 넘어서 이제 이 공시가 떴어요. 보통은 이제 뭐한 5시 뭐 4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6시 6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추가 상장, 신주인수권 전권, 변경 상장.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장이 된다는 말은 딜루전, 희석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변동폭이 많았을 때 박스권일 때는 영향을 줍니다. 근데 최근 같이 이제 거래량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상승의 어떤 흐름을 갔을 때는 이 부분이 크게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거래량이 이제 소화하느냐 여부가 뭐 중요한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최근의 흐름들은 HLB가 시장 중심에 이제 3월 달 들어서는 들어서 있고 생명각도 10,000원대 초반에서 24,000원이니까 3월 달에는 다 더블의 흐름들을 지금 보였던 부분이죠. 그래서 공시를 좀 살펴봐 드리면 BW하고 이제 CB의 차이점 지난주 이제 1,500억대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할때 이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메자닌 자금 중에서 BW가 있고 뭐 CB도 있고 뭐 기타 이제 뭐 EB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B하고 BW 하는데 이런 걸왜 발행하느냐? 이제 보통 이제 그 재무 상태가 좀 뛰어나다든지 구조가 뛰어날 때는 시장 금리보다 좀 싸게 이렇게 하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근데 이제 재무 상태가 좀안 좋고 하면 이제 시장의 금리 자체가 올라갔을 때그 신용평가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를 위로 해가지고 하니까 금리 부담을 고스란히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메자닌 자금을 발행합니다. 이것도 근데 뭐 채권이지 않느냐. 얘 만기까지 가면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채권인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주식 전환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느냐의 근원적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좀 자신 있다. 이래서 주식 전환 관련되는 유인이 많기 때문에 금리라 표면 이자료에 대한 만기 이자료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 회사는 이제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제 그 시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주식 행사를 청구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하니까 자본금이 증가되니까 재무 구조가 더 탄탄해지죠. 반대로 이제 좀안 좋은 거는 딜루전이 나오니까 기존 주주들은 자기 몫이 이제 나눠지니까 조금 이제 손해를 봅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강건해지고 채무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BW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BW 발행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채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BW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시비와 마찬가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부분 관련되는 부분을 새로 돈을 내죠. 물론 이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용해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만 전환 자체는 자금이 새로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BW 같은 경우는 자금이 회사 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신규 자금 그 다음에 이제 본드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환을 준비한다는 게 이제 1,500억 중에서 700억대의 이제 그 채무 상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BW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이번에 그러면 이제 이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8,800원대니까 지금 이제 뭐 2만 원대 윗단이니까 충분히 이제 언제든지 그 사, 이, 요, 여기는 이제 공모거든요. 공모는 좀 삼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BW를 했기 때문에 사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무적 투자자니까 언제든지 판다라고 하면 공모는 이제 개인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나와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좀더 보유를 하겠다 이런 물량이 있긴 사모보다는 그 물량 부담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장일은 3월 29일입니다. 그래서 HLB의 그 주총 하는 날에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유가 좀 있는 어떤 행사가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배정이 되었던 이제 신주인수권 전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기도 이제 변경 상장 주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주총이 이제 있었으니까 결과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주주 안건에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승인 보고 그러니까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원칙대로 했는 자를 이제 외부 이제 감사법인에 회계법인에 줘가지고 이제 그 감사인이 특별히 이제 문제없이 작성이 되었다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걸 제출하지 못하면 주총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21일까지 12월 결산표 못낸 계좌들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결산기 시점에서는 주총 전에 감사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반기 기준으로도 이제 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 의견 자체는 반드시 적정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여기서 뭐 한정이 나온다든지 거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적정이라는 거는 우량 기업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었다. 손실은 손실, 이익은 이익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나왔던 거를 적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주식 배당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에서 이제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재무적인 상태가 이렇게 뛰어나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 현금 배당을 못하죠. 근데 이제 주주 가치를 재고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 배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 일종의 무상증자랑 좀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주식 배당 관련되는 부분이 3.5%가 올라와 있고, 배당 가능 주식 총수가 257만 주인데, 이걸 이제, 보통 이익 배당을 하려고 하면, 이익잉여금이 있든지 아니면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재원을 해가지고 배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테라피틱스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주주가치 제고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일종의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선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선임되는 이사가 이제 등기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안이 이제 안건대로 승인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사 선임 관련되는 부분, 사외이사, 그 다음에 사업목적 추가, 뭐 감사, 뭐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 계열 종목과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정기주총 때까지 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중요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계열 종목들 순환매도 이어지느냐. 그래서 중심에 HLB가 중심에 갈 때가 있고,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이 이제 이끄는 요 구조가 어디까지 이제 계속 지속되는지를 살펴보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어떤 시기들입니다.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